조심 좀 내놔치겠어. 영영 죽을 죄.
Thank you.
저희는 이제 LA에서 이제 왔는데, 저희 연습하는 그 단원 중에서는, 바로 얼마 전에 죽을 병을 앓다가 완전히 회복이 되신 분이 계세요. 오명렬 씨라고 여기 아마 표정 보시면 알겠지만 조그마신 분. 그 삶이 감격 그 자체. 지금 하나님께 참 깊은 찬양을 마음으로 드리시는 분. 그리고 또 한 분은 라스베가스에서 화요일마다 LA까지 운전을 해서 연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. 우리 저 장미 선배님 저 오른쪽에 박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. 매주 화요일마다 참 그 아낌없는 사랑으로 이 후배의 그 정말 부족한 거를 잘 받들고 열심히 하셔갖고 이렇게 참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하게 해서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은혜가 많이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나머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많은 아름다운
네.
왔는데 그만한 소속을 할까봐. 그래서 저희가 참 우리 저 유 선생님 아까 소프라노 너무나 감격을 받았어요. 근데 저희가 찬송가를 하나 준비해 놓은 곡이 있는데 마침 우리 가리비 먼저 솔로가 하시기도 해주셨는데 몸이 굉장히 지금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순서에 나온 곡 지금 못하시고 그 아픈 상태로 지금 저기 열심히 서서 지금 하고는 계시는데 그래서 대신해서 제가 유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. 2절 할 때 좀 같이 하시자. 그래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
가시면서 다 가시고.
music concert, such a memorable night tonight. Okay. We have 지금 지들 그이 꼭 음악회 하면서 꼭 빼놓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. 지 대대 교과입니다. 여성분들께서는 참 쉬운 음악인데요. 한 절만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.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대재경아 일어서서 시작하겠습니다.